나나나나나. 환자 나미르 씨 맞으시죠? 네.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메스. 선생님, 제가 말한 얼굴대로 아시죠? 이거 진짜 나 맞아? 아니, 꼭 TV에 나오는 연예인 같잖아. 완전 예뻐. 이야, 신의 손이라더니 정말이네. 나 저 차 빼올게. 잠시만요. 당신 뭐야 너? 다른 얼굴로 다시 태어난 날 나와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를 만났다. 어디 갔다 왔어? 아니 말이었으면 내가 데리러 가. 이 나쁜놈! 내가 진짜 절대 용서 못해. 아 여보 갑자기 왜 이래?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얼굴 이렇게 만든 죄. 신혜지 씨라고 했죠? 내 남편 조광수 알아요? 잘 알죠. 날 얼마나 쫓아다녔는데. 아, 결혼했단 얘긴 들었는데 와이프 얼굴까지 나랑 똑같이 만들었을 줄이야. 좀 섬뜩하네. 내 얼굴 보면서 그 여자 얼굴 떠올렸을 생각하니까 정말 소름 끼쳐. 아! 이혼해. 어차피 뭐 지빈이 혼준이 다 반반씩했으니까 그냥 다시 반반으로 나누면 되겠네. 반반 결혼은 무슨? 네가 해온 혼수, 에어컨, 침대, TV 그리고 이 소파도 사실 내 돈이잖아. 12개월 할부 되죠? 일단 결혼하고 남편 월급으로 갚으면 되니까. 반반 결혼 좋아하네. 이 집 전세금 반반 냈잖아. 그 돈 네 친구한테 빌린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어떻게 알았지? 여튼 이혼 꿈도 꾸지 마. 밥 차려. 미래는 남편을 향한 배신감에 이혼을 요구하지만 거절당하는데요. 그래서 며느리가 다 알아버렸다고? 예뻐졌다고 좋아할 땐 언제고 이제 왔어. 엄마 어떡해. 어떡하긴. 네 아빠 곧 지역선거 나가는데 마당발인 네 장인 도움 없이 낙선이야. 아 일단 꼭 참고 살아. 지금 뭐해? 뭐하긴. 너 반반 좋아하잖아. 난 지금 너랑 이혼 못하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정확히 반씩 나누면서 살아보자고. 뭐? 내가 반 보탠 거네? 네, 장모님. 잘 지내시죠? 아, 지금 옆에 미래도 있는데. 너 지금 뭐해? 너도 어제 우리 엄마랑 10초 통화했잖아. 효도도 반반이야. 집 나가시게? 근데 가려면 너도 여기 반은 두고 가야지.
그건 또 무슨 헛소리야? 네 성형 수술비 내가 반 냈잖아. 나한테 네 몸 지분 반은 있다고. 질린다 질려 진짜. 미래는 모든 걸 반씩 나누자는 남편에게 질려 집을 나갑니다. 진짜 정말. 아니 분명 마지막으로 위치 추적된 곳이 여긴데. 가출이라니. 네 아빠 지금 노벌대 말하고 난리 났어. 당장 며느리 찾아오지 못해. 오, 얘는 왜 숨어도 이런 깡촌에 숨어든 거야. 하여튼 유별나 유별나. 야. 어. 자네가 말한 사람 지금 왔어. 일단 그 사람 모르는 척 해주세요. 아직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좀 남아서요. 여기 칼국수 한 그릇. 물건은 가지고 오셨죠? 그럼. 뚝박기덕 시골에서 칼국수집을 운영 중인 미래. 나야! 당신 남편! 한 3일은 굶은 사람 같네. 맞아. 이씨. 식당 하나 없는 이 쫑구석에서 너 찾느라 정확히 딱 3일 쫄쫄 굶었다. 이제 이혼해줄 마음이 생겼나 보지? 아니. 나 너랑 더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아버지 시의원 아니 국회의원 당선될 때까지. 알았어 나가! 알았어. 서울로 꺼져.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칼국수 받아서 납작하게 만들어버린다. 어? 아니 근데 칼국수에다 무슨 약을 탔나? 이렇게 맛있는 거야? 아이 한 젓가락 더 먹을 걸 그랬나. 아이. 가라고 했지. 어르신. 저 그게 다 떨어졌어. 그거. 아 그거요. 잠시만요. 아이고, 이번엔 더 깜쪽 같네. 그쵸. 앞으로 이거 사용하세요. 많이요. 미래는 늦은 밤, 마을의 노인과 수상한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이래, 대체 뭘 꾸미고 있는 거야? 칼국수 드시러 오셨어요? 남이래 씨? 경찰입니다. 당신을 통화 유조 및 유통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찾았습니다. 남편의 신고로 미래는 통화 위조죄로 체포됩니다. 웬 칼국수 집을 차렸나 했더니 위조 지폐를 만들고 계셨어? 와, 간도 크다, 그죠 형사님? 조광수 너,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날 떠나려고 했잖아. 그럼 대가를 치러야지. 야! 너 씨! 아이고 형사님! 장난치 못해! 남일희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 다 칼국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뜻밖에도 미래의 죄가 칼국수 때문이라는 주민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역시 할머니 집에서 먹는 칼국수가 최고라니까. 할머니 칼국수가 제일 맛있지? 할머니는 우리 미래가 맛있게 먹어줄 때가 제일 행복해.
나도 그런 소소한 행복을 꿈꿨던 건데. 저 칼국수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을까? 아, 냄새가 너무 좋아서. 어때요? 맛은 괜찮으세요? 말해 뭐해? 아주 맛이 좋아. 국수집을 차린 후 그토록 바라온 행복을 찾은 미래. 저 혹시 외상돼? 아니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밖에 없어서. 아 뭐여? 지금 무전취식한겨? 아니 그게 아니라. 어르신, 앞으로 저희 국수집 오실 때 이걸로 계산하시는 거 어때요? 아예 아니야. 무슨 돈을. 아니 아니 됐어. 이거 어르신이랑 저를 위한 돈이에요. 짠! 이걸로 계산하시는 척 하면 어떨까요? 자, 여기 계산. 아, 네, 돈 받았습니다. 미래는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가짜 돈으로 계산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2020년 증거. 독거 노인이 그린 어설픈 위조 지폐를 국수값으로 받아준 식당 주인. 무려 8년이나 위조 지폐를 주고받은 그들의 사연은 많은 이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었습니다.